때는 1820년대. 당시 멕시코는 막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러 독립을 거머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독립 초기 홀로서기에 나선 멕시코에게는 독자적으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주변 원주민 부족들의 습격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멕시코 당국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더 많은 인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곧 멕시코의 대규모 이민자 우대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824년 멕시코는 멕시코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도 값싸게 땅을 제공하고 수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타지역의 원주민, 미국인, 유럽인 등 인종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1819년의 경제위기 이후 미국인들은 막대한 토지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멕시코의 이민자 우대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느껴지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멕시코를 향한 대규모 이민 러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들이 외부 원주민의 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과 민병대를 보유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는 이민자들을 이용하여 원주민을 막아내는 데는 대체로 성공하였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몰려온 미국인들은 멕시코로의 온전한 귀화를 꺼리면서 정착지 안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820년 후반에 이르러 텍사스 지역에는 약 7,000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약 3,000명에 불과했던 텍사스 내 멕시코인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텍사스의 미국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멕시코인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멕시코는 노예제들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였는데, 멕시코에 유입된 이민자 상당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자 했던 미국의 남부 백인과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노예 운용은 당국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830년 멕시코 당국은 텍사스로의 미국인들의 이민을 금지시키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기존까지 이어오던 여러 특혜들도 엎어버리고 이민자들에게도 모두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새 정책 시행에 텍사스 이민자들은 노예도 못 부리게 하고 세금도 내고 우리 미국인들 이민까지 모두 막아버리면 우리가 대체 멕시코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맹렬히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당국과 텍사스 이민자들은 수년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여러 타협에 나섰으나, 이민자들의 불만은 끝끝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35년 멕시코의 독재자 산타안나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새 헌법을 공표합니다. 이렇게 멕시코 내 이민자들이 구성했던 민병대는 모두 해체를 명령받았고,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은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보수적인 조치에 미국식 자유와 연방주의를 누렸던 이민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멕시코의 각 주에서 소규모 반란과 전투가 발생하고 있었고, 텍사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민병대를 결집하며 중앙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멕시코 정착민들은 산타안나 대통령이 중앙집권적 군사독재를 감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무기 소지도 금지하고 노예 소유도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는 보장해주는 정치적 권리를 멕시코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을 혁명의 이유로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멕시코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대다수가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정착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국가의 결속을 해치고 있었기에 국가 보호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양측은 고조되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렇게 멕시코 정부와 텍사스 간 내전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간의 첫 번째 충돌은 1835년 9월 29일 이곳 곤잘로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민병대로부터 대포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100여 명의 멕시코 기병부대를 출병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은 텍사스 민병대 역습에 당해 모두 텍사스에서 도망치는 대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전투는 멕시코 측 사망자 2명, 코뼈가 부러진 텍사스 측 병사 1명으로서 큰 희생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텍사스 정착민들 간의 본격적인 단절을 야기한 사건이었으며 텍사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텍사스 정착민들은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텍사스 협의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텍사스군은 멕시코군이 장악 중이던 텍사스 내 도시들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며 멕시코군들을 텍사스 내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6년 3월 2일 텍사스인들은 워싱턴 온더 브라조스에 모여 텍사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멕시코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텍사스 공화국이 설립된 것입니다. 한편 멕시코군의 후퇴 소식을 들었던 산타안나는 맹렬하게 분노를 터뜨렸고 텍사스를 직접 찍어누르기로 결심합니다. 1835년 자신을 따르던 바라간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겼던 산타안나는 약 6,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출병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1836년 3월 멕시코군이 이곳 알라모에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양측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알라모를 포위한 멕시코군은 2,000명 이상에 달했는데 텍사스군은 약 200명 미만으로서 멕시코군의 수적으로 훨씬 열세인 상황이었고,
게다가 애초에 요새는 포병을 갖춘 대규모의 군대가 아닌 고작 원주민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잡하게 꾸려진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피 튀기는 전투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텍사스군이 멕시코군의 기병과 포병에 모두 살해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곳 골리아드에서도 약 1500명의 멕시코군은 500명의 텍사스군을 압도하며 항복을 받아냈는데, 당시 산타안나는 항복한 텍사스군을 모두 처형시켜버리라고 명령하였고, 이렇게 20명가량의 탈출자를 제외하고 400명이 넘는 텍사스 병사들이 포로 상태로 모조리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승리로 산타안나는 기세가 등등해지며 진격을 이어나갔고, 텍사스의 군대와 민간인들은 멕시코군에게 도움이 될 물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마을까지 불태워가며 동쪽으로 더 깊숙이 후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 양측 군대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이어나갔고, 어느덧 도망을 이어가던 텍사스군은 이곳 해리스버그에 도달했을 무렵 멕시코군 특사 한 명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를 통해 이들은 멕시코군이 자신들의 턱밑까지 쫓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텍사스군은 더 이상의 도망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멕시코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4월 20일 멕시코군도 이곳 버팔로 바이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수차례의 승리와 추격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산타나는 습격에 취약한 지형의 야영지를 건설하는 패착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텍사스군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멕시코군을 향한 대대적인 기습을 시작했습니다. 안일했던 멕시코군은 텍사스군의 갑작스러운 공격 속에 대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텍사스군을 이끌던 휴스턴 장군은 알라모를 기억하라, 골리아드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며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멕시코군은 약 700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포를 야기하며 패배를 맞이했고, 산타안나는 사병 제복으로 갈아입어 도망을 시도했으나 결국 텍사스군의 추격에 붙잡혀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산타안나를 사로잡은 텍사스는 멕시코 측과 몇 주간의 협상을 이어나갔고, 결국 산타안나는 멕시코의 모든 침공 행위를 멈추고 텍사스 영토에서 철수하며 소, 말, 아프리카 노예 등 텍사스의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멕시코 당국은 산타안나 협상을 부정하며 다시금 텍사스를 침공할 계획을 이어나갔으나, 다른 주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반란들로 인해 결국 텍사스 정벌은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침공을 물리친 텍사스는 초대 대통령을 전쟁 영웅 휴스턴으로 결정했고, 온전한 독립국가로서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텍사스는 원주민의 습격과 더불어 멕시코의 지속적인 침공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새로운 이민자와 노예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인 이민자들이 대다수였던 텍사스는 미국으로의 합병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인 샘 휴스턴 또한 미국의 대표를 파견해 텍사스의 연방 가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이러한 텍사스 측의 합병 요청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때부터 남쪽주와 북쪽주가 노예제도 존폐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텍사스주의 편입은 이처럼 아슬아슬한 남북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184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텍사스 당국의 요청을 요리조리 회피해오게 됩니다. 그러나 1843년이 되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이 텍사스의 독립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존부터 미국을 향해 노예제도 문제로 계속해서 비판을 가했던 영국은 당연하게도 미국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미국의 급격한 성장을 주시하며 늘 견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영국에게 있어 텍사스와의 연대는 미국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까지 텍사스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미국은 점점 커져가는 유럽의 입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844년 1월 미국 타일러 정부는 텍사스와 급히 접선하여 미국의 새로운 주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예제도 지지 세력의 확장을 경계한 북부주의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텍사스 합병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1년 뒤인 1845년 2월이 되어서야 27대 25로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텍사스도 자발적으로 미국에 병합되기 위한 협약에 동의하며, 이렇게 미국이 28번째 주로서 완전히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국가 멕시코는 이 같은 합병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합병 이전에도 멕시코와 텍사스는 이곳 리오 그란데와 누에세스 강 주변 영토를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벌여왔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미국과 영토 분쟁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으로 서로 앞다투어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